이번 에피소드는 웨어입니다. 웨어 클로저, 웨어 절이죠.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팩토리얼, 테일 팩토리얼 에피소드, 이전에 에피소드에 봤던 거잖아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 팩토리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웨어라고 한 말을 적고 이렇게 한 칸 더뎠어서 인덴테이션을 했죠. 그런 다음에 적어줄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펑션에서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입니다. 주절, 영어에서 말하는 주절과 종속절이죠. 이 테일 피보나치 펑션을 호출하고 테일 피보나치 펑션도 이렇게 따로 정의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주절이고 얘도 주절이란 말이에요. 둘 다 주절입니다. 영어로 치면은 종속절이 아닌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가 아니에요. 둘 다 주절입니다. 그죠? 요렇게 주절들, 영어 문장으로 치면 주절이잖아요. 주절을 탑 레벨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영어 문장을 하나 볼게요. As you can see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죠? 종속절 중에 부사절이죠. 주절은 뭐죠? All of the components are done. 이게 주절이죠. 그죠? 그리고 when 이하도 뭔가요? when 이하도 여기까지가 종속절, 부사절이죠. 그죠? 주절 속에 주절 all components are done이라고 하는 주절이 있고 그 속에 두 개의 종속절 as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하나 있고 그리고 when으로 시작되는 종속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죠? 두 개의 종속절이 있는 구조입니다. 영어 문장. 그렇죠? 똑같습니다. 영어든 인공 언어든 해스켈이든 C 언어든 자바 언어든 모든 언어들은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얘도 주절이고 얘도 주절이에요. 주절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니까 누군가가 이 모듈을 여기 있는 이 모듈을 임포트해서 가져가서 쓴다고 한다면은 임포트한 사람은 주절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절은 여기 있는 주절 이것도 볼 수가 있고 테일 피부나치 테일 피비라고 하는 주절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을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피브 앤도 불러서 쓸 수가 있고 테일 피브도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주절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종속절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 모듈을 불러온 사람이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듈 내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얘가 팩토리얼 n이 있죠. 얘가 주절이고 그런 다음에 tail factorial 뒤에 where 이하절로 되어 있잖아요. where은 무슨 절이죠? 부사절이잖아요. 장소의 부사절이죠. 그죠? 부사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tail factorial을. 그러면은 tail factorial이라고 하는 펑션은 이 모듈을 불러서 다른 import에서 가져간 다른 프로그래머나 다른 이용자들은 factorial이라고 하는 펑션만 눈에 보이고 where 이하에 있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뭐죠? 얘는 펑션 바디잖아요. 펑션 바디니까 당연히 보이지가 않죠. 보이는 거는 펑션 헤드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헤드죠. 그죠? 펑션 네임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노출될 필요가 없는 펑션들은 다른 where clause라고 해야죠. 영어 한국말로 번역해도 그냥 where 절이에요. 그죠? where 절.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where 자 우리 영문법 시간에 공부했던 거 클로저와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where에서 이 tail factorial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주절 이게 주절입니다. 이 주절 어디까지 주절이냐니까 여기까지가 주절이에요. 딱 여기까지. 그죠? 이 주절 내에 있는 tail factorial이 어떤 의미인지를 부사절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관계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죠? 관계 부사절. 영문법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관계 부사, 관계 형용사절, 관계 부사절. 관계 부사절이라고 해서 딱 부사절인 게 아니라 형용사절이죠. 앞에 있는 테일 팩토리아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테일 팩토리아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니까 밑에 summation을 볼게요. summation도 동일하게 where절로서 관계부사절로 만들어준 겁니다. 영문법이나
영문법이나 코딩 언어나 수학이나 사실 알맹이는 다 똑같다요. 알맹이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논리 구조는 동일합니다. 논리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죠. 자, 외열절이 있습니다. 이 외열절은 이 테일섬 펑션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관계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테일섬인 이렇게 와서 밑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뭘 재밌는 거 보냐니까 summation은 argument가 lower가 upper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뀌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테일섬에서 lower 두 개로만 받고 있어요. 가운데 원래는 뭐가 있었나 여기에? 가운데 lower, upper, lower이었잖아요. 이전에는. 기억나시나요? summation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테일섬 위로 올라서 볼게요.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와야 되네요. 여기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됐죠? lower, upper, lower를 있죠. 틀서 그렇게 했잖아요. 바뀐 어떻게 봤나요? lower, upper, result로 받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요 밑에 where절의 경우는 어떻게 됐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자, 여기는 보니까 가운데 앞플이 없어요. 앞플이 없이 그냥 그대로 lower, lower만 하고 lower이 여기 있는 lower로 받은 거고 그리고 리절트가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lower를 리절트로 받았죠. 앞플은 근데 어디서 쓰고 있나요? 밑에 쓰고 있어요. 여기 얘는 똑같습니다. 이 문장은 위에서 봤던 것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럼 이 앞으로 어디서 나왔을까요? 얘는 주절에 있는 거잖아, 여기. 그렇죠? 종속절에서는 뭘 할 수 있죠? 종속절에서는 주절에서 정의되어진 아규먼트나 파라미터나 변수들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여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외열절 안에서 보인다는 거죠. 종속절 안에서 주절의 주어나 주절의 보충어나 주절의 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명사라는 것이 그렇게 쓰인다고 했었잖아요. 영문법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규먼트를 두 개만 받더라도 앞으로는 빼놓는다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죠? 굉장히 재밌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영문법하고 똑같아요. 프로그래밍인데. 그리고 하스켈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수학이에요. 수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그야말로 수학에 가장 가까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문법 시간에 공부했던 영어 문법, 절, 뭐 주절, 종속절 이런 개념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이나 코딩이나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상당히 재미있는 연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하얗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 페이지가 좀 안 뜨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 푸는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연습 문제 페이지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49페이지 현재 50페이지가 연습 문제입니다. 50페이지 연습 문제는 페이지가 안 나타나는 관계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